형, 저만 알게요. 진짜 제발. 형, 뭔데요? 뭐야, 너 뭐하는 새끼야? 형, 왜 그러세요? 이 새끼가 숨어서 우리 카페 훔쳐보고 있었어. 예? 너 뭐하는 새끼야? 그래, 너 뭐하는 새끼세요? 법률 상담이면 어떤 내용을... 아까 그 아줌마가 말한 거 다 거짓말이에요! 누구요? 왜 아까 낮에 이만한 애기랑 왔던 그 아줌마요? 그 아줌마가 뭐래요? 제가 자기 스토커라고 하죠? 옆집 남자요. 그 사람이 저를 스토킹하고 있는 것 같아서요. 그때부터 따라와서 지금까지 지켜본 거면 의심이 안 가는 상황은 아닌 것 같은데요. 전 그 아줌마를 스토킹하는 게 아니라 그냥 지켜보는 거예요. 지켜본다? 아, 진짜예요. 그 아줌마 수상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라고요. 우린 그쪽이 더 수상해 보이는데? 화장실 냄새 아시죠? 그 아줌마는 저 베란다에서 그 이상한 꾸리꾸리한 냄새가 자꾸 저희 집으로 넘어오고 막 벌레도 생기고 이래서 제가 항의하러 몇 번 찾아간 적 있었거든요. 그때 딱 문이 열렸을 때 제가 똑똑히 봤어요. 그 집에 애가 하나 더 있더라고요. 애가 하나가 아니라 둘이었던 거죠. 근데 이상한 게 그 아줌마 그 다른 애는 절대 안 데리고 다녀요. 항상 그 지안가? 걔만 데리고 다닌다고요. 그래서 제가 매일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. 증거 있어요? 증거... 아! 이것 좀 보세요. 제가 찍으면 항상 도망가서 제대로 찍힌 게 없긴 한데 그 다른 애가 밤에 이렇게 나와서 혼자 돌아다닌다고요. 얘도 얼마나 답답하면 이러겠어요.